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이분들의 닉네임이 이렇습니다. 뭐예요? 누나들의 욕망. 짐승 아이돌 2PM.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아이돌은 뭐예요? 보통 아이돌 하면은 네. 자기를 안 버리고 뭐 자기 말 세게 갖고 막 이러는데 네. 이 아이돌만큼은 누나들한테 너무 이쁘게 행동도 잘하고 뭐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찬성아 네. 동네 바보 흉내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이런 걸 해요. 귀여워. 네,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능에서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찬성. 네. 저희는 너무 솔직하고 좀 약간 거칠어요. 그래요? 예, 네, 약간. 그거 알아요? 누나들은 거칠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알아요? 네, 이거 알아요. 그럼 오늘 그 2PM 히트곡. 니가 밉다. 니가 밉다. 뭐 신고식 한번 해야죠. 거칠게. 의상 마돈나입니다. 이게 약간 속옷 보이는 이게 마돈나거든요. 아, 아 좋아요. 갑니다. 우와. 자, 우영 씨, 혹시 뭐 이게 나온 선배님들 가운데서 결혼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사실 제가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살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 21살이에요. 아유. 에이, 거짓말! 진짜로? 진짜 20이 넘었어요? 예, 아니, 그렇... 제가 연애할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랑 이렇게 꼭 그 구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게 있는지. 아, 뭘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될까요? 없어요?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 만나면 돼요. 그냥 미치게 사랑하면 돼. 아, 미치게. 미치게. 손해본다 생각하고. 손해본다? 아니, 손해 안 보셨잖아. 일 같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왜들 나한테 그래? 아니, 그냥 미치게 사랑하는 거야. 그냥, 네. 그냥 사랑해. 우영 씨. 예, 예. 오른쪽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런 분만 안 만나면 돼요. 연애고 결혼이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진 씨를 제가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제가 진짜요? 네. 저는 오늘 아무것도 후회가 안 되는데 2PM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정말 너무 상쾌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근데 평소보다 이뻐요. 이쁘다니까요. 귀여워. 오늘? 이뻐요. 네, 오늘같이 주름살이 펴진 날이 없었어요. 네. 눈이 쫙 펴졌다. 네. 입가에 팔자 주름이 펴졌어요. 아니,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인가? 저는 그냥 김밥 사서 소풍 먹고 싶어요. 진짜요? 서로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선영님 씨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네, 예, 예. 바나나 있으니까. 결혼해서 소풍 갖다 치고 서로 먹여주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그러죠 뭐. 아니, 근데 저기 아직 연애도 못 해봤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하다. 아, 연기니까. 예, 예, 예. 이게 분명히 용례. 용례 씨네요. 용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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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이 그래도 될까요? 연기인데. 연기. 준비. 액션. 용례야. 오늘은 바나나 까줄게. 맛있겠다. 바나나 잘 깐다. 자기하고 나하고 같이 먹을 거지? 아니. 오늘은 너만 먹을 거야. 뭐? 아, 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찬성군은 뭐 특기 있어요?
무술을 잘합니다. 진짜요? 네. 검도랑 태권도 했었어요. 검도 시범 사관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가 검을 준비한 게 있었고, 이분의 또 특기가 하나, 하체가 특기인데요. 엉덩이랑 허벅지랑 사이즈가. 똑같아? 보통 2만 cc로. 하체가, 하체가 조심해야 돼. 네. 왜 이런 검도할 때 네. 볏짚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네. 잘라내잖아요. 네. 그 임혜진 씨 기둥 좀 요거 좀 안 되나? 검도로 싹 그냥 한 방에 싹 이렇게. 우영 씨 특기가 산티 댄스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산티나게 추는 댄스인데요. 제가 네. 아무 데서나 안 추는데요. 제가 예. 선배님들 자리에. 그렇죠. 우영 씨 참 귀엽게 생겼네. 같다고 느낀대요. 10대들은요. 자, 이번에는요. 찬성 군이 또 대열 낚았어요. 정희루 씨. 와. 아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좀 할 게 같이 있었으니까요. 아, 시트콤 했었어요. 아, 어쩐지 얼굴이. 아, 찬성 군이요? 하이킥 했었어요? 하이킥 했었구만. 다들 그러시던 거 친자 팀 얘기를 하지. 그렇지. 잘한다. 찬성이 잘한다. 이것이 찬성이다. 바보스럽게, 바보스럽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차가운 커피. 뭐라 그래? 뭐라고? 커피 차가운 걸 뭐라 그래?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 그거 말고 한글로. 한글로 세 글자. 세 글자. 답답하다. 차가운 커피 한글로 세 글자. 뭐라고? 차가운 커피? 차가운 커피를 세 글자로 냉커피. 그 냉커피 30초 만에 마셨어요. 팔에 운동하면 팔에 이거 생기잖아. 팔에 팔뚝에 뽀록 나오는 거. 운동하면 근육. 아니 그걸 뭐라 그래? 근육 그 팔에 있는 거. 팔 근육? 통통 뭐 쉽게 말하잖아 두 글자. 팔 근육을 두 글자로. 팔 근육을 두 글자로. 바보다 진짜. 통과. 바보 왜 있잖아. 왜 그 영구 말고 또 두 글자잖아. 그 영구 말고 니리리리리 이거 하는 맹구. 아파트에 살면 왜 그 이거 한 일주일마다 이거 하지 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 됐어요. 됐어요. 네. 정우 씨.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바퀴 녹화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냉커피를 그렇게 모르셨어요? 아니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요 처음에. 좀 당황하기도 하셨죠? 전화 기다렸냐고요? 네, 답답해요. 예. 이거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원래 그거 안 좋아 이거. 정희루 씨. 네. 우리 찬성 군은 어떤 동생이에요? 매일 전화해서 밥만 사달라는 동생이에요. 요새 저 2PM으로 완전 떴잖아요 찬성 씨가. 너무 잘 돼서 축하하고요. 네. 2PM으로 뜨니까 핸드폰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뀐 번호 안 알려줬어요? 모르는 번호로 밥 사달라고. 정유 씨. 번호는 바뀌어도 예. 한번 모실게요.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없다. 시작. 찬성이 없다. 이메진 씨, 서른 살. 아닙니다. 저기 우리 2PM 보시기엔 어때요? 찬성. 카메론 디아즈, 김남준 씨, 김혜수 씨, 비너스 윌리엄스. 아닙니다. 저 눈엔 저렇게 보이는군요. 우리 잠시 또. 자, 자. 자, 문제 주세요.
다음 노래를 잘 듣고 개사해 주세요. 자. 자. 김경호 씨 되시겠어요? 저의 락의 우상이셨고요. 그 유연상 선배님에게 바치는. 원, 투, 쓰리, 포. 한국의 락은 백두산, 락은 백두산. 10점 만점에 10점. 나의 우상은 유연상, 우상은 유연상. 10점 만점에 10점. 이제는 예능 누뚱이, 예능 누뚱이. 10점 만점에 10점. 선배님, 나도 키워주세요. 저는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본인들이 좀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이름이 네. 나오면. 네. 하나, 둘, 셋, 넷. 조혜련의 떡 벌어진 어깨, 떡 벌어진 어깨. 10점 만점에 오. 10점. 이매진의 이매진의 늘어진 박두산, 늘어진 백두산. 10점 만점에 10점. 김지혜 선의 신이 내린 자궁, 신이 내린 자궁.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이고 10점. 박미선의 뽕 넣은 가슴, 뽕 넣은 가슴.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김신영 씨. 제가 예뻐하는 김신영 씨. 하나, 둘, 셋, 넷. 그녀는 X라지, 그녀는 X라지. 10점 만점에 10점! 나는 2X라지, 나는 2X라지. 10점 만점에 10점! 절대 살 빼지 마라, 살 빼지 마라. 10점 만점에 10점! 지금도 넌 충분히 귀여워, 충분히 귀여워. 10점 만점에 10점! 아, 좋습니다. 저기 우영 군. 혜련. 저는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5, 6, 7, 8. 그녀는 여자가 아니야, 남자가 확실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골룸이 확실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찰진 근육, 찰진 근육.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우주에서 떨어진 외계인. 10점 만점에 10점. 아, 좋아, 좋아. 아니, 쿠피입니다. 쫓아갈 수도 없고. 이매진 씨. 네. 하나, 둘, 셋, 넷. 우영은 뭐든지 귀여워, 몽땅 귀여워. 10점 만점에 10점. 찬성이 댄스는 뭐든지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누나가 만난 거 사줄게, 만난 거 사줄게. 10점 만점에 10점.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줘. 자, 누가 제일 좋아? 안 좋아. 안경규 씨, 안경규 씨. 지선 씨, 네? 연상의 여인인 지선 씨, 그에게 반한 하늘에 반한 찬성 씨. 오늘 뭐 했어? 어? 나 오늘 방송하고 왔지. 밥 먹었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 그래, 밥도 먹고. 아 근데 왜 자꾸 물어봐? 좋아하니까. 뭐? 너 왜 그래? 너랑 나랑 지금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데? 20살. 야,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니? 너 왜 그래? 남들 무슨 상관 있어. 좋아하면 되지. 떨려. 야. 진짜 좋아해, 왜? 진짜. 너 지금 너 누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나 장난 아니야, 왜 그래? 너 내 배 보고 하는 얘기니까?